안녕하세요. 얼렁뚱땅 똥멍충이 나은다육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나은다육맘입니다. 오늘은 아침부터 지적지적 비가 오네요. 여기 캡장 옆에가 여기가 배밭이에요. 가을에 명절 때 추수해야 되는데 배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가. 제가 오늘은 또 무슨 똥멍충이 짓을 할 거냐면요. 여기 이 방부목으로 짜져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밭디기 있잖아요. 전 밭디기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세월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아프고 자꾸 뛰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자꾸 심게 되잖아요. 이게 두 개예요.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놓자니 자리 공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여주에 갔을 때 언니가 방부목을 사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튼실하게 하나만 만들어줘! 이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게 있어요. 이게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두 개 사이즈를 하나로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. 이렇게 길게 놓으면 뭐 제 생각에는 옆에 지장을 좀 안 받고 하나로 통일감이 있어서 더 예쁠 것 같고요. 요 밑에 흙 이런 거 막 깔고 나면 밑으로 안 빠져? 이렇게 하나를 더 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. 누구 찬스 썼어요. 엄청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이렇게 한 겹을 더 되니까 여기에 이제 마사나 흙이 조금 덜 들어가겠죠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기에는 이 밭대기 애들하고요.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애들 중에 물반응을 조금 덜 하는 애들이 있어요. 굉장히 얼굴이 예쁜 아이들인데 물반응 못하는 아이들을 이쪽으로 다 옮길 거예요. 여기다 새 흙으로 흙갈이를 싹 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줄 겁니다. 제가 작업을 빨리 후딱후딱 끝낸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뵐게요. 나은이가 장장 2시간 동안 이렇게 텃밭 밭디기 만들었어요. 요거는 기존에 있던 그 철학 밭디기에서 이렇게 철화만 이렇게 심어놨어요. 약간 복토를 더하고 기존에 있던 흙 여주땡님에서 그 해왔던 그 마사 베이스 그대로 마사 강모래? 모래 베이스 그대로 있고요. 요거는 그 천국의 계단인가? 그거예요. 태희 언니가 건강해지시고 진짜 예뻐졌죠. 천국의 계단. 얘가 겨울에는 좀 우두두두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잘 자라고 있고요. 이렇게 제가 좀 꾸며놨어요. 요것도 여주땡 언니네에서 액세서리 제가 좀 훔쳐왔어요. 이렇게 기존에 있던 텃밭에 있는 애들을 밭대기에 있던 애들을 좀 옮기고 저기 하모공방 액세서리 저기 제가 갖다 놓고요. 옮긴 애들을 어느 정도 옮기고요. 이렇게 아 진짜 힘들어서 시옷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. 제 나머지 여기 빈 공간에 뭘 할 거냐면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이쁜이들이 여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. 얘는 디에고 선셋이에요. 디에고 선셋. 얘가 되게 예쁜데 물 반응을 잘 못해. 입장이 이렇게 쭈글쭈글 하잖아요. 제가 물을 계속 주는데. 그리고 얘가 되게 색깔도 예쁘고 저 좋거든요. 저 초록등이 되게 좋아하는데. 그리고 얘는 이게 마리아 펄이에요. 근데 얘도 물 반응을 못해요. 근데 뿌리가 없냐? 그건 아닙니다. 이렇게 뿌리도 실뿌리도 많아요. 근데 말도 헷갈려서 힘들어서 그래요. 힘들면 이렇게 말이 꼬여요. 그리고 얘는 체른이에요. 환엽체른. 얘도 보세요. 물 반응 못하죠. 쪼글쪼글쪼글 완전히 얘도 뿌리 있습니다. 근데 얘 물 반응 못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예쁜 화분에서 뽑아서 그냥 밭대기에 심어 놓으려고요. 밭에 빨리 심는 걸 보여드려야 되나? 밭에 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제가 비 오는 날 할 일이 좀 없어서 이렇게 집사님, 널스 언니도 지금 오셔갖고 분갈이 산매경 몇 시간째 저러고 계십니다. 집사님이 타준 믹스커피 달달구리 한 잔 힘드니까 먹어가면서 얘네도 텃밭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디에고 선셋입니다. 엄청 예쁘죠? 얘가 펄감이 굉장히 강한 애예요. 디에고 선셋입니다. 제가 카메라가 이렇게 어디서 비치는지 잘 모릅니다.
그러니까 보통 셀카 모드로 해갖고 카메라를 영상을 찍었는데 갖고 왼손잡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원래 양손잡이였어요. 근데 지금은 예전에 그림 그릴 때는 양손을 썼거든요. 지금은 한 손만 씁니다. 오른손. 거의 오른손만 씁니다.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. 약간 여기 흙 좀 털어볼까? 털고 왔었어야 되는데 밭대기 만든다고 힘이 들어가지고 흙은 안 털고 그냥 왔네. 아, 일도 하던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저처럼 일하고 거리가 먼 사람 있어요. 저처럼 배짱이처럼 날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도 사는데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 육체노동만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. 육체노동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육체노동을 엄청 해갖고 돈을 번다 생각하시는 거는 오산입니다. 사람이 육체노동 해야죠. 그래야 건강하죠. 근데 저는 나이는 아직 젊지만 육체노동 안 하고 싶습니다. 여기 디에고 선세 제가 예뻐합니다. 여기다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뻐지려는 노망을 겁나 넘어갔고 여기다 빵떡이를 대라고 여기다 심어놓겠습니다. 왜 제가 얘를 앞자리에 심냐면요, 관리도 하고 예쁜 놈들은 좀 앞에서 보겠다는 제 의지가 더 강합니다. 사실은 그게 더 큰 거죠. 못생긴 애들은 저기다 심어서 이쁜 애는 자주 봐야 됩니다. 이왕이면 다홍치마랑 이쁜 게 최고죠 뭐. 안 그렇습니까? 저만 그런가요? 아이, 저만 좀 이상한 애 만들지 마시고 좀 그렇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리고 얘는 마리아 파알입니다. 얘도 하엽을 안 띄었네. 띄겠습니다. 엄청 예쁘죠? 속으로 그럴 겁니다. 그래, 니 거 예쁘다. 근데 인간적으로 예쁩니다. 제가 다육이 농장을 그 달성님 따라서 가끔 다녀보거든요. 제가 기산으로 태가면서 가끔 따라다녀봐요. 제가 이렇게 한가할 때는 따라다녀봅니다. 근데 인간적으로 제 다육이가 제일 예쁩니다. 근데 한 군데 봤어요. 아니 두 군데 봤지. 그 신샘은 당연한 거고요. 그 아람이다잉님, 아로마다잉님 아로마다잉님 다육이 잘 키우시더라. 인정합니다. 제가 다육이를 잘 키운다는 게 아니라 달총님이 선별을 해서 선별 정도만 잘 갖다 놓으니까 저는 덤으로 예쁜 다육이들만 맨날 보고 하니까 제가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고요. 애가 아는 거 없이 눈만 높아진 거죠. 어떻습니까? 보는 것도 공부입니다.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경험치로만 얻어지는 겁니다. 간접 경험도 경험입니다. 우리 책으로도 경험 많이 하잖아요.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모든 경험을 다 하면 좋죠. 근데 뭐 시간, 돈 그게 허락하면 좋아요. 재벌면. 근데 그게 허락하지 않습니다. 제 주머니가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. 이렇게 밭에 심었고요. 여기 마지막으로 여행입니다. 얘가 누구더라? 아, 그새 또 이름을 까먹었네. 체르니. 환엽 체르니입니다. 어휴, 너는 이쁜 얼굴 안에 왜 이렇게 세척마사가 들어가 있는 거냐? 세척마사를 좀 떼주고 여기 밑에 하얀 뿔이 많죠? 살짝살짝 방댕이를 좀 털어주겠습니다. 우아하게 예쁜 표현을 써야 되는데 뭐 이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날로날로 억양만 세지는 그런 건 뭡니까? 알 수가 없습니다. 제 주변에서 그럽니다. 아이 왜 그러냐고 하던 대로 하라고 우아하게 삽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. 유튜브는 유튜브고 저는 저고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컨셉과 당사자
나와 채널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. 동일시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. 나는 나고 채널은 채널이고 내 아이만 잘하면 되고 이렇게 이쁘죠? 내 눈에만 이쁘지 내 눈엔 모르겠다.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 커다란 밭대기를 만들었다 입니다. 나은이도 게으른 배짱이 나은이도 이렇게 힘들게 장장 2시간이 넘었습니다. 밭대기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. 이게 흙도 비벼야 되고요. 밑에는 흙 비벼 넣고 기존에 있던 흙도 조금 대통령 배 앞에 놓은 흙도 좀 내가 살짝 훔쳐 쓰고 그렇게 해서 한 20리터 그 통으로 3통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그렇다 그래서 이게 엄청 고가의 다육이들을 여기다가 제가 키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? 우교가 병들고 아프고 좀 못생긴 애들을 여기다 키우는데 시간과 노동과 여기다 들여갖고 꼭 이걸 해야 되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하고도 그런 소리를 하면 넌 바보지. 그러니까 제가 똥멍충이죠. 아닌가요? 그래서 제 인트로 인트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던데 그게 뭐냐? 이러시던데 제가 오죽했으면 똥멍충이겠습니까? 바닷물 퍼다가 고래 사장에 다육이 심고 바닷물 퍼다 물 주면 다육이 당연히 죽죠. 그런 똥멍충이가 요즘은 제법 가끔 똑똑한 짓도 합니다. 아, 좀 통통해졌으면 좋겠. 얘 통통할 땐 진짜 예쁘거든요, 얘네. 근데 요즘 너무 삐쩍삐쩍 마르고 안 예뻐져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. 제가 하여튼 이렇게 심었으니 잘 심었죠? 잘 심었다고 좀 해주세요. 장장 3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했으니까 좀 예쁘게 잘했다 칭찬 좀 해주세요. 얘는 디에고 선셋입니다. 그리고 얘는 마리아 펄입니다. 펄감이 겁나 좋은데 뚱땡이. 얘는 환엽 체르니입니다. 체르니가 정말 대형종으로 크면 정말 이쁜데 쭈그랑 망탱이가 돼가지고 장장 이렇게 제가 흙 비비고 여기다 깔방 깔고 이렇게 장시간인 장식하고 옆에 있는 애 조금 새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3시간 걸렸어요. 3시간. 집에 가야 됩니다. 가서 밥은 안 하지만 밥 먹어야 돼요. 배고프니까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